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안전,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잠시 후 도착 예정 버스는 05번, 34번입니다. 아유, 추워라. 춥다. 저기요, 여기 1000번 버스는 언제 오나요? 아, 1000번이요? 잠시만요. 곧 올 텐데. 아저씨! 아저씨!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구 없어요? 아, 좀 도와주세요. 뭐지? 뭐야? 이거 봐. 어떡해? 제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누구 심폐소생술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119에 신고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원래 쓰러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골든타임 몰라요? 한시가 급한데 빨리 숨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아,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릉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오진우입니다. 심정지나 심장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먼저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해 줍니다. 이후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핸드폰은 스피커 혹은 한뼘 통화 상태로 옆에 내려놓으시고 전화 연결된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을 하되 현장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슴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우리 모두 기억하고 실천해요.